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예.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한 10분 네. 남았는데요. 아, 준비해 주신 내용 얼른 살펴보고 장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 장 보러 간다. 장 보러 간다. 네. 자, 어제 사실 뭐 건설주 좀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요? 네, 어제 건설주가 다 급등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 그 어제 말씀드린 목요일날 아마 그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고 또 증권사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뭐 더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언론사의 보도니까 뭐 아직은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주택 한 15만 호 이상을 좀 공급하는 초강력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재건축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좀 그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1인당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구간별로 뭐 10%씩 누진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네. 있는데 그거를 부과율을 좀 낮춰가지고 일단 재건축 부담금을 좀 덜어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할 유인이 어쨌든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좀 하겠다는 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시행이 된 건데 지금까지 좀 이어지다가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약간 이제 규제를 풀면서 재건축은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지금은 그 서울시나 뭐 이런 뭐 부산시나 이런 지자체장만 이 인허가권을 줬거든요 재건축을 할 때. 네.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도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원하면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아. 예, 그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역 지자체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예. 층수 제한이라든지 뭐 건폐율 용적률 예. 뭐 이런 거. 근데 그 권한을 약간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부가 그냥 행사해버리겠다는 거죠. 예, 필요한 곳에 그냥 직접 해버리겠다. 이런 좀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기준 이제 주민 동의율이 75%인데 그것도 낮추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일단 대형 건설사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어제 GS 건설이 뭐 9% 오르고 네. 그 배경인데 물량 떨어진다 이거죠. 네, 이제 뭐 재건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 대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거기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 2020년도에 수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섯 개 대형 건설사가 수주가 24.8% 늘어나서 73조. 사실 수주나 실적 되게 좋은데 그 건설주가 못 갔던 건 규제 이슈 때문에 계속 못 갔던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풀린다고 해서 좀 주가가 좋았던 거고 네.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3년간은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했어요. 일단 주택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고 여기에 우리가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게 해외 매출이잖아요. 네. 해외 매출까지도 이제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다가 일단 이제 건설업 자체가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왔는데도 너무나 싸다. 그러니까 2021년 건설업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하는데 뭐 그게 지금 11.6% 정도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ROE가 6.8%니까 그 이 건설업이 훨씬 더 지금 이익률이 좋거든요. 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100원 투입하면 예, 11원 정도 지금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은. 네. 근데 그 코스피는 6원밖에 못 버는 거니까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이익률은 좋은데 건설업종 12개월 선행기준 PBR이죠. 자산가치. 그게 0.67배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1.14배. 물론 이제
건설업종이 또 약간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할인을 네네네. 받는데 그래도 너무 좀 과하게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수출 관련해서 어제도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김프로님이 좀 잠깐 속보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 어제 잘 나와서 증시 좋았는데 그 증권사 두 군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KB증권에서 나온 건데 일단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요. 1월 달 1평균 수출액도 지금 6.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나와줬고 특히 단가가 많이 올라갔대요. 그 수출 단가가. 그래서 뭐 수출 양도 좋았지만 단가. 예전에 그 제가 그 김효진 팀장하고 같이 한번 그 미스터 마켓 그래. 한 거기서 네. 이제 환율 설명 해준 적 있잖아요. 네. 인터파크. 예. 네. 네. 거기서 이제 아 여기서 아, 네. 여기서 저하고 환율.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출 기업들 주가 더 올라가느냐. 네. 그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가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출 단가 물량.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물량이 네. 증가해서 수혜가 된다.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는 이 단가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지금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SK 증권에서도 5월까지는 수출 좋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네. 데이터가 이제 작년 좀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 정책국의 통계 자료 중에 글로벌 교역량이라는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 교역량이. 네. 근데 그게 작년 11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지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데이터를 거의 다 회복을 했대요. 이 네. 작년 11월 근처에. 글로벌 그러니까, 교역량이.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그게 왜냐면 가전 제품이나 PC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 우리 수출이 11%가 늘었다니까. 네. 작년 1월이라는 건 사실 그 작년 11월. 아니야. 올해 1월 수출 실적이 11%였잖아요. 근데 작년 1월은 사실은 뭐 수출이 막 훼손되고 그러진 네, 않았죠.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고무적인 지표죠, 사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근거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만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미국도 또 한국도 지금 재난지원금 4차 지급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소비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한국 수출은 계속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계속 좀 작용할 만한 펀더멘탈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지표는 별건 없고요. 뭐 아마존, 뭐 알리바바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 주요 이제 실적 발표가 새벽에 있으니까 네. 특히 아마존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이제 2분 남았는데 그 나머지는 뭐 이따가 시작하고 나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는 어쨌든 다행히 좀 오후에 근데 사실 어제 증시 올라간 가장 큰 배경은 그 중국 금리 급락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전장 한 11시 정도에 금리가 확 떨어지는 게 딱 네. 나오니까 이민회에서 나선 거죠. 네. 바로 그 코스피가 상승폭 확대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는 뭐 수출 실적 좋은 아침 네. 뉴스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안정감을 찾았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일련의 그 공매도 사태도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악재인가에 대한 네. 판단을 좀 바꿨고 이런 네. 게 겹친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코스닥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셀트리온, 뭐 HLB, 헬릭스미스가 이제 오히려 좀 이거 호재 아니냐.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슈가 붙어가지고 물론 네. 셀트리온은 어제 캐나다에서 램시마 SC 뭐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 재형 변경. 네, 재형 변경 그 승인 네. 받은 것도 있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다 움직인 배경은. 좀 공매도 좀 상환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며요. 예, 엄청나게 샀어요. 예. 개인은 다 팔아버리고 오히려 예. 예, 기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3% 이제 급등한 배경은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이제 장이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일단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0포인트 정도. 예. 3,100이 좀 넘어서 일단 스타트를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64포인트, 7포인트 정도 일단 강세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어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또 많이 올라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2.8% 일단 강세로 출발해줬고 네. 또 네이버가 한 2% 정도
지금 상승 출발해줬고 현대차도 어제 이제 판매 데이터가 좀 잘 나와서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뭐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다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다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미국에서 우주 테마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한 3.7% 바로 반등하고 은가격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오늘 한 3%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약간 이벤트가 있는 좀 미국에 좀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오전장 출발을 좀 주도하고 있고 약간 하락하는 쪽은 일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이 일부 백신주 그리고 통신업종 일부 한두 개 종목 정도가 일단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기업들은 다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수혜주인 풍산도 한 3.6% 정도 지금 반등했고 또 우주 역시 관련주죠. 방산주들 대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온이 다 3%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풍도 2.3% 정도 역시 약간 이제 고려한 거 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택 뭐 이렇게 부양책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인 HDC 현대산업개발도 2.4%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그 OCI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GCL 폴리라고 중국 세계 1등 폴리실리콘 네.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 채무 유예 때문에 채무 상환을 일부 못 해가지고 또 부도가 좀 났다는 그런 뉴스가 좀 떠가지고 세계 1위가 이렇게 또 안 좋아지면 OCI가 세계 2위인가 3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쪽에 네 폴리실리콘 태양광 네. 네. 그래서 어제 한 10% 정도 올랐는데 오늘 일단 주가는 1% 정도 약간 이제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어제 코스닥은 사실 공매도 이슈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오늘은 좀 반대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 각각 1%씩 하락 조정 나오고 있고 좀 상승하는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인 그 MCNEX, 그다음 바이오에선 신약 개발 업체인 셀리버리가 한 3% 올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인 원익 IPS가 한 2% 정도 오르면서 일단 바이오는 좀 쉬고 기술주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AP 시스템이 오늘 3% 올랐는데 이제 이게 OLED 중소형 장비주인데 네. 어제 사실 그 유한타 증권에서 OLED 이제 올해는 삼성이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3% 정도 오른 것 같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이제 헬스케어 업체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깜짝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뭐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좀 안정감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코스피 대형주가 더 강해서 코스피는 27포인트 0.9% 상승한 3082.57이고요. 코스닥은 2.64포인트 0.28% 상승한 959포인트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이제 종합은 오늘은 개인들은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 오르자마자 대량 매도를 했는데 네. 오늘은 일단 오전에 한 1900억 정도 사고 있고 어제 매수했던 금융투자 이쪽 중심으로 기관들은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한 180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은 오늘도 그 뭐 이 효성 TNC가 오늘도 강합니다. 15% 올랐고 그다음에 이 코오롱 인더를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더라고요. 오늘 키움 증권에서. 그래서 19% 지금 주가 폭등을 해 버렸어요. 코오롱 인더도. 섬유 회사잖아요. 약간 네. 이쪽도. 그래서 요새 정말 이쪽 그러니까 그 섬유 어제, 회사들이 어제 누구죠? 김석환 연구원이 이렇게 한 꼭지를 갖고 온 게 네. 올드한 이미지의 맞아요. 그룹들 있잖아요. 여기에 신성장 농력이 한다 이거야. 그게 올드 죄송합니다. 그 회사들 네. 김석환 연구원이 한 거 이게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효성, 에? 한화, 맞아요. 코오롱, 코오롱 맞아요. 이게 좀 올드하잖아. 섬유 뭐 그죠? 또 뭐 화학 뭐 이런 방산 뭐 이런 방산 것들이. 이런 건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에 대한 네. 아주 핵심 맞아요.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었으니까 네, 가격 그렇죠. 매력까지 있는데 네. 이게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정말 맞아요. 크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산업이 오늘 강하고 인터넷 대표주 오늘 네이버가 좀 강하고 카카오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어제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 그러니까 다 우주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테마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도 일단 SK하이닉스가 좀 강한 편이고 요새 근데 삼성전자는 좀 톤다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김경민 연구원도 그전에는 삼성전자를 좀 더 최우선으로 봤는데 네. 요새 나오는 보고서 보면 하이닉스로 좀 바꾸셨더라고요. 김영우 이사도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에 네. 삼성전자 나쁘다는 건 네,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제 기간 수익률로는 예 단기적으로는 예, 하이닉스도 낫지 않냐 왜냐면 하이닉스가 근데 하이닉스가 주로 하는 게 좀 그 서버 쪽 디램이 강하고 삼성전자 모바일 디램이 강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쪽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버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요. 그래서 아마 네. 하이닉스 쪽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한다는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OLED 그 리포트 영역으로 오늘 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도 좀 강한 편이고 증권 또 MLCC는 지금 뭐 아예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저께인가 주말에 그 무라타에서도 뭐 실적 발표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던 게 있는데 예. 굉장히 공급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MLCC 관련주도 좋고 또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분위기 좋습니다. 좀 하락하는 섹터는 코로나19 램데시비르 관련주가 좀 빠지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에서는 현대차 좀 올라가는데 오늘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기아차 조금 빠지면서 자동차 섹터는 약간 혼조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부 바이오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몇 개 좀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의 종목 그 업종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볼 게 좀 많네요. 네. 네. 오늘 이제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자동차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제 1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한투증권의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썼고요. 1월 글로벌 판매는 현대차가 1.6% 증가, 기아가 2.5% 정도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월만 해도 그렇게 뭐 코로나 이슈가 없었을 때니까 일단 증가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좀 그 데이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내수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25%나 증가했고 기아차가 12%. 반면 해외 판매는 현대차가 2.5% 감소했고 기아차는 0.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기아가 좀 더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김진우 연구원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최근에 너무 이제 투자들이 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애플카 여기에만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데 그래서 좀 비싸진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은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 실적이 지금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다. 네. 너무 미래차만 보지 말고 실적도 보자. 그리고 2월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나오고 3월에는 기아차의 그 전기차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그 전기차 사업부를 따로 떼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부 이제 독립 체제로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 좀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에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대차는. 그리고 반도체 수출입 동향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미래에셋 대우의 김영건 연구원이 이제 그 데이터를 적어줬는데요. 요거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딱 10일간의 데이터입니다. 1월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월간 기준으로 9% 정도 네. 10일 단위 그 감소가 나왔고 이거는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메모리 쪽도 2.9% 좀 감소해서 약간 이제 그 월 후반으로 갈수록은 그 약간 수출액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쪽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만 쪽은 많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이분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모바일이 약하고 서버 쪽은 강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로도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모멘텀상 리레이팅이 되는 걸 확실히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그, 네, 그 수익성에 대한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네. 않겠냐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이죠. 네. 그러니까 D램보다는 파운드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삼성은 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김영건 연구원의 얘기는 최근에 좀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톤을 좀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D램 쪽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게 봤고 네. 올해 아마 21년이 2017년 18년 빅사이클 이후로 처음으로
가격과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사이클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해주셨어요. 네.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제가 AP 시스템 얘기했지만 그 OLED 오늘 좀 장비주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이제 그 유한타 증권 애널리스트분이 써주신 건데 예상입니다. 이분의 예상이에요. 사실 4년 만에 중소형 OLED 투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고서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게 워낙 그 출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애플도 폴더블폰 내년에 하지 않을까 여기에 좀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올해 900만 대 출하할 걸로 예상을 해놨고 내년에 애플까지 참전한 1,700만 대. 근데 작년이 300만 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폴더블이. 네, 폴더블이. 근데 폴더블은 화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네. 훨씬 좀 1,700만 대면 실제로는 3,400만 대까지 보시면 좋겠죠. 아. 그 정도 규모인데 이거를 공급을 하려면 일단 증설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올해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워낙 주가들은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허재환 연구원님께서 이제 써주신 그 자료인데 거품 붕괴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좀 제목으로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이 써주셨는데 일단 이제 허재환 연구원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일단 그 버블은 맞는 것 같다.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싼 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지금 거품까지 붕괴될 정도로 지금 고점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일단 요약은 해주셨고 그 이유는 예전에도 다섯 번의 과거 주식 버블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89년도 12월 니케이 일본, 90년 2월에 대만, 2000년 3월에 나스닥, 2000년 그 코스닥 IT 버블, 그다음 2007년 중국 증시 그때 다섯 번의 주식 버블 정점 6개월 전 주가가 6개월 전 대비해서 주가가 51% 올랐고 네. 1개월 전보다 15% 올랐는데 지금이 거의 비슷하대요. 최근에 최근 6개월 동안 코스피가 46% 네. 1개월 동안 14%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건데 단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이 한 네 번의 그 주식 버블 기간 동안 네. 평균 5년 동안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평균 5년에 걸쳐 417%. 근데 지금 시장은 1년도 못 올랐잖아요, 아직까지. 아. 네. 그러니까 기간 면에서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고점은 아니다. 그 두 번째로 거품 징후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품이 터질 때는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한대요. 이 뭐 부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돈을 회수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직은 전혀 아니거든요. 김영현 센터장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네, 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경기와 기업 이익 사이클이 꺾여야 된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초기 국면이잖아요.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그래서 거품 붕괴 징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비싸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받겠지만 어쨌든 하락할 때 기회다. 이런 좀 논조로 얘긴 해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어제 보니까 AMD가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도 고려한다는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 쪽에 이제 삼성이 일부 수주도 받았는데 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TSMC가 애플 지금 물량 대기도 너무 빠듯해서 그 AMD도 지금 급한데 이제 삼성밖에 지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AMD 수주 얘기도 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1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어제 나오긴 했는데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140%나 증가했고 수출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그 화장품 쪽 전체로는 64%.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네. 수출 증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이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는 마스크 안 쓰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좀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그런지 일단 무려 수출액이 140%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저런 거는 오히려 잘 팔리는 것 같아. 이 마스카라라는 마스카라. 왜냐하면 여기를 가리면 여기라도 집중 선택과 집중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 같은데 그. 네. 이제 5G 아직 장비 발주가 안 나왔잖아요. 이제 네. 주파수 경매 끝났는데 네, 기사가 네.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의 대표 그 통신회사 AT&T가 장비사를 아마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것 같다.
그런 좀 기사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수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이제 미국 버라이즌하고 8조 원 규모 이제 수출 계약을 좀 맺은 후로는 좀 더 이상의 지금 계약을 못 맺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에는 증권가에서는 좀 AT&T가 삼성전자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아직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뭐 버라이즌 같이 그런 엄청난 수주로가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또 약간 평가절하는 좀 약간 인터뷰 기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버라이즌 수주전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5G만이 아니라 4G까지 그냥 헐값에 좀 납품했다 이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AT&T만 지금 이제 그 약간 입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에릭슨 노키아도 더 경쟁적으로 가격을 그 낮춰가지고 네. 수주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냥 낚아낼 수 없다 아. 이렇게 어떤 분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한 좀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장비 납품을 그러니까 이 AT&T든 뭐 버라이즌이 이렇게 그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기지국을 깔아야 되니까 네. 그럼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장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세 개밖에 없어요. 삼성, 에릭슨, 노키아. 네. 파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에릭슨 노키아가 저번에 버라이즌한테 뺏겼어요. 삼성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가 수주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기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실제로 나와서 누가 될 때까지는 좀 기대는 해봐도 되지만. 다른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삼성한테 좀 아쉽긴 하지만. 노키아하고 에릭슨에 줄대고 있는 장비 업체들도 있고.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훨씬 더 크지. 네. 그죠? 네,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3사에 다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 삼성에만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주를 누가 따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5G 전체로 갔을 때 어쨌든 수주를 누구든지 따내면 네. 뭐 에릭슨이든 노키아든 일단은 한 번은 올라갈 의무는 생기는 거죠. 좀 주기만 줘봐요. 이런, 네. 이런 거지. 네. AT&T 주기나 줘봐. 네. 주고 얘기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한번 기대감 가지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곧 이제 그 낙찰이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 경매를 따냈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오지 주파수. 자, 오늘 뭐 뉴스 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네. 자, 오늘 그러면 화요일 2월 2일 장 개장 상황까지 함께 짚어주신 모든 리포트를 다 읽고 저희에게 항상 전해주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이제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네, 염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